서울신학대학교 전도폭발팀이 19일 신덕교회에서 홈커밍 데이를 진행했습니다. 예배에서 영원한 스타란 제목으로 수원교회 이강선 목사가 설교했으며 전도폭발 한국본부 홍문균 목사 등 전도폭발에 헌신한 이들에게 감사패와 공로패를 증정했습니다. 오후에 진행한 코이노니아에서는 전도폭발 사역에 대한 강의와 적용 사례를 나누고 소그룹 나눔과 발표 시간도 진행했습니다. 국제 전도폭발 한국본부의 거점을 둔 서울신대 전도폭발팀은 1989년 6월 제1회 신학생을 위한 국제 전도폭발 임상훈련에 참여한 서울신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설립돼 사역을 본격 시작했습니다.